하늘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각 자리 숫자 0 또는 한 자리 자연수 0부터 9까지라는 얘기를 해. 네 자리 자연수로 정하는데 첫 번째 자리 숫자는 0을 사용하지 않고 각 자리 숫자에 서로 다른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. 이때 비밀번호가 5의 배수의 확률이다라고. 이거 한마디로 뭔 말이야? 각자 첫 번째 자리 0안 나온다는 얘기지. 그리고 네 자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네 자리 자연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? 네 자리 자연수인데 이게 5의 배수해야 되지 않아? 그럼 얘가 0일 때랑 그 다음 또뭐 있어? 얘가 5일 때가 이렇게 있잖아. 이해 가안 가? 뭔 말인지 이해 가? 네. 여기 올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? 0부터 9까지니까 10개의 숫자죠? 네. 0 빠지니까 몇 개? 9개. 9개. 9. 여기는? 8가지. 9. 10하고 8가지, 8가지죠. 미안. 여기는? 9. 7가지. 7가지 나와야 되겠죠. 여기는? 1가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.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. 그 다음 얘는? 8가지. 아니야. 0하고 5 빼야 되니까 8가지. 8가지. 여기는? 7. 7이냐? 아니지, 8가지지. 여기는? 7. 7가지. 여기는? 1가지 이렇게 나와야 돼. 됐어요? 근데 이거 9, 8, 7, 5, 7, 이거 7 하나에 다 더하려고, 곱하려고 하지 말고. 곱하려고 하지 말고. 아니, 뭐야, 이거 확률 구하라 그랬잖아. 뭐 어차피 두 개 더 해야 되니까 뭐 알아서야.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 확률 구할 때 네 개의 숫자가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총 10개의 숫자지. 그죠? 그럼 10 곱하기 얼마? 9, 8,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. 그 다음에 여기 9, 8, 7,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. 그럼 이거 싹 다 약분되어 들어야지. 여기 다 맞는지 확인해봐. 이거 조금 찝찝하다. 그럼 10분의 얼마라고 해야 돼? 1. 얘는 10분의 1. 얘도 10, 9, 8, 7, 뭐 이렇게 했을 때, 여기 8, 8, 7 하나지? 그럼 8, 7, 8, 7. 얘가? 그러면 10하고 9하고 8 이렇게 남잖아. 이거 아까 10분의 1이었냐? 네. 이거 답이 90분의 17이야? 아닌 것 같은데? 답 뭐냐, 이거? 내쳐보겠습니다. 또 이럴 줄 알았다. 집집하다. 얘들아, 또 그 문제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한 게 이게 선생님 그냥 생각이야. 하늘에 있는 인터넷에도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리 숫자 0을 사용하자고 각 자리 숫자 서로 다른 숫자를 배열한다 라고 이때 비밀번호가 5의 배수일 확률을 갖다 구하라. 전체 경우의 수를 0부터 9까지 있을 때 0부터 9까지 있을 때 그 10개의 숫자를 다 사용해서 일렬로 늘어서는 경우를 전체의 경우로 안 봤어. 얘할 때 얘는 지금 전체 경우를 뭘로 본 거냐면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0을 사용하지 않고 각 자리 숫자에 서로 다른 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. 그치? 이게 전체 수로 봤어. 그러니까 네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체 수로 본 거야. 네 가지 경우? 네 자리 자연수.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걸 전체 경우의 수로 본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전체 경우의 수가 여기 말했던 19, 8, 7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될까? 9, 8, 7, 6이 들어가야 될까? 막 9, 8, 7, 6. 얘가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게 잠깐만 찝찝한 거다. 맞아, 이거 풀었을 때 굉장히 찝찝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.